지금부터 WPM 미분 제거기 쉬프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WPM의 이 쉬프터를 그래서 한번 박스를 열어보기로 할 거고요. 아직 저도 박스를 뜯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저도 내용물을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자, 일단 안에는 비닐로 쌓여진 쉬프터 미분 제거기 가 들어 있습니다. 뭐 포장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나왔고요.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으로 외장이 되어 있고 바닥에는 이렇게 WPM 마크가 되어 있고요. 뚜껑에도 역시 WPM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뚜껑을 열고 안을 보니까 이거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져 있는 스테인리스 필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바닥 쪽에도 역시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네, 바닥 쪽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고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어져 있네요. 안쪽에는 역시나 헤어라인 처리된 스테인리스로 된 네, 내부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나 했더니 소든이라는 그 브루잉 도구가 있어요. 소든이라는 회사의 그 브루잉 도구인데 차를 내리기도 하고 네 커피를 브루잉하기도 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구멍이 확실히 미세한 쪽은 소든이네요. 네, 대신 소든은 분명히 미분이 걸러져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엄청나게 미세한 구멍이거든요. 네, 소든과 유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다만 구멍의 크기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지금 눈으로 확실히 확인이 되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겠네요. 하지만 제 눈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을 걸러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얼마나 미분을 잘 걸러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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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WPM 시프터 미분 제거기로 커피 원두를 약 15g 정도를 갈아서 한 번은 미분을 제거한 상태로 한 번은 미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커피를 내려서 한번 맛을 보고 관능 평가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홈바리스타 클럽 클럽장인 김요한 군이 제공해준 에티오피아 낸세보 예. 에티오피아 낸세보 좋은 콩이죠. 예. 15g씩 한번 도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PM 그라인더 기준으로 지금 20 정도 굵기를 맞췄고요. 자, 일단 시프터에
좋습니다. 자, 부어놓고 바로 다시 한번 똑같이 같은 상태로 원두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프터는 조금 흔들어서, 네, 이렇게 흔들어서 미분이 사이드로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부로, 네, 미분이 아마 잘 걸러지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어느 정도, 네, 흔들어 댔으니까 미분이 얼마나 걸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네, 어우. 생각보다 미분이 꽤 많은 양이 나왔네요. 네. 안에 확인이 되십니까? 미분을 따로 한번 쏟아볼까요? 네. 미분만 따로 쏟아서 지금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미분이 나왔습니다. 미분이라고 하기에 꽤 많은 양이 나왔어요. 이거는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무게를 좀 재서 상대적으로 저쪽에서 좀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0.6g 정도.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서 0.6g을 일단 걷어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양을 0.4 네, 0.6g 걷어냈고요. 걷어냈으니까 이제 양쪽을 한번 비교해서, 네, 이렇게 미분을 걷어낸 상태의 냄새보와 그냥 냄새보를 한번 브루잉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라바 빠바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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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 빠바바라바. 네, 지금 두 개의 커핑용 잔에다가 원두를 나눠 담았고요. 이쪽이 그 미분을 걸러낸 쪽, 이쪽이 미분을 걸러내지 않은 쪽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더가비 같은, 네, 브루잉 도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커핑, 뭐 정식 커핑은 아니지만 약간 커핑 잔에다가 직접 커핑하듯이 해서 맛을 보는 게 가장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정에 딱 맞는 커핑 방법은 아니지만 적당히 그래도 같은 조건을 양쪽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요. 네, 당연히 뭐 그 향이 올라오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일 거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고요. 과연 이것을 물을 넣고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이쪽이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다 데워지면 한번 바로 물을 부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라바 빠바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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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라바